안녕하세요. 오늘의 1분 레시피 알려드려요. 반찬으로 간단하고 맛있게 만드는 감자 조림 레시피예요. 재료도 간단하고 조리법도 간편해 금방 뚝딱 만들 수 있어요. 짭조름하고 매콤해서 입맛이 살아나요. 집에 감자 남는 거 있으시면 꼭 만들어 보세요. 바로 시작! 감자 3개를 4등분해 주세요. 감자를 씻어 전분기를 제거해주고 물은 버려주세요. 고추는 기호에 맞게 썰어주세요. 대파도 송송 썰어주고 팬에 식용유를 둘러주고 썰어둔 감자를 다 넣어주세요. 강불로 3분 볶아주고 뚜껑을 덮어 중불에 3분 익혀주세요. 양념으로 진간장 2스푼, 굴소스 1스푼, 참기름 1스푼, 다진 마늘 1스푼, 물엿 1스푼, 고추장 1스푼을 넣어주세요. 볶은 감자에 소스를 넣어주세요. 썰어둔 야채를 다 넣어서 같이 볶아주면 끝이에요. 양념 비율이 딱 맞아 너무 맛있었어요. 먹기 좋은 그릇에 옮겨 담아주면 짭조름한 맛에 반찬으로 딱 좋은 감자조림 완성!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.